일반 소비자분들이 요걸 하셔도 이거보단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혜빈 씨 하나 드셔보십시오. 맛은 있죠, 진짜. 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회가 남았거나 선어를 샀거나 회를 조졌거나 이럴 때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개발하진 않았고 유튜브를 보는데 부창동의 무코회집인가? 거기서 이제 된장에다 숙성한 회가 나온 거예요. 혜빈이가 알겠지만 저도 이 숙성에 관해서는 되게 좀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죠? 옛날부터 막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보다가 그 영상은 옛날에 봤어요. 옛날에 봤다가 이제 네 맞습니다. 따라해봤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것저것 연습을 해보다가 오늘 좀 이게 좀 초안이 잡혀가지고 이걸 이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미소된장 한 팩에다가 밥그릇 하나 정도 될 거예요. 작은 밥그릇 9부 정도 채워가지고 알코올 날린 미림을 9부를 넣고 설탕 한 숟가락 그리고 다시마 그렇게 해가지고 휘휘 저어가지고 농도를 맞춰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해본 결과 회가 굉장히 좀 찐덕찐덕 찰져지고 수분감이 정말 거의 엄청 없는 느낌으로 좀 변해요. 된장의 그 감칠맛이 겉에 이제 살짝 배는데 이거를 많이 넣었을 때는 너무 회가 뻣뻣해지고 그리고 너무 짜요. 농도를 안 맞췄을 때. 그래서 이 농도로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괜찮은 퀄리티가 나왔어요. 자, 이게 농어입니다. 농어. 선어 농어입니다. 선어 농어. 요걸 갖고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회를 많이 사시는 분들 집에 진공기가 없거나 해동지도 없어. 히타치도 없어. 아씨 회는 남았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좀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컨텐츠입니다. 된장 숙성회.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남은 겁니다. 데이터가 좀 어느 정도 쌓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요 뒷면은 많이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 윤기가 날 정도만 요 정도만 발라주고 된장도 아깝잖아요. 발라줘요. 요 상태로 놓고 지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상온에서 3시간 정도 놨어요. 업장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의 반응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후 자 3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 지난 선어를 찬물에 헹궈주고 그대로 얼음물에다 넣어서 해동지로 수분을 말끔하게 잡아줄 거예요. 자 일단은 이런 느낌이고요. 회가 굉장히 윤기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 납니다. 윤기가 좀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이 나요. 제가 일부러 선어를 구매를 해서 이거를 이제 한 건데 보시면 이렇게 윤기가 좀 이렇게 납니다. 여기가 이렇게 깨질 정도로 선도가 좋지 않았던 생선이에요. 오롯이의 문제는? 오롯이는 누가 있죠? 제가 있습니다. 오롯이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혜빈이가 술이 취했나?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자연산 농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큰 거를 이제 쓰다 보면은 이 머리 뒤쪽 부분 그쪽이 굉장히 물컹물컹해가지고 그쪽은 거의 뭐 세비체라든지 뭐 튀김이라든지 뭐 후토마키를 만다든지 서비스로 거의 빼버리고 그래서 요 밑에 쪽을 거의 이제 주로 쓰는데 굉장히 단단해진 느낌이 지금 듭니다. 한번 만져보실래요? 오. 굉장히 쫀쫀해졌죠?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몇 점만 쓸어서 요 여섯 개만 해서 두 점씩만 저희가 딱 먹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사비만 딱 해서 먹어보려고 솔직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원래 선어 이 정도 하면 쭉쭉 늘어나죠. 일단 안 늘어나고 와사비만 해서 진짜로 난 된장에다 이걸 숙성한 걸 나는 알잖아. 그 약간 시큼한 게 살짝 왔다가 이 정도인데 난 알잖아. 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식감은 선어잖아. 그러니까 겉에 되게 두껍게 썰었거든 일부러. 겉에서 이렇게 이가 들어가면은 안에는 물컹한 게 느껴져. 근데 겉은 이가 이렇게 활어처럼 들어가다가 한번 튕겨줘야 되잖아. 그게 부서져 마지막에는. 시간을 이거는 좀 조절을 본인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이게 원물 6kg짜리입니다. 6kg짜리로 했을 때 3시간을 한 거예요. 조금 부족합니다. 약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요거보다는 더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 원물 상태는 어땠나요? 원물 상태는 not bad였는데 선어 기준의 not bad지 활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분들이 활어를 사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요걸 하셔도 이거보단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혜빈 씨 하나 드셔보십시오. 맛은 있죠, 진짜. 어, 우리 유린이 이리 와보세요. 자, 이 회가 농어거든. 네. 아무것도 안 찍고 한번 먹어봐. 맛있는데요?
이런 식이면은 유리나 모자이크를 해줄 수가 없어. 도와줄 수가 없어. 너처럼 그렇게 느리게 말을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 잘 봐. 내가 하는 거 한 번 다시 보여줄게. 혀에 닿긴 닿았어? 아, 찍기 찍어 씹었어요. 맛있는데요? 자, 봐봐. 너무 맛있다 진짜. 왜 이걸 먹어보라 그러냐면 죽은 생선을 사서 회를 뜬 다음에 된장에다가 3시간을 박아놓은 거야. 아. 된장에다가 3시간을 박아놨다가 물에 헹궈가지고 썬 거야. 그거를 생각하고 하나만 더 먹어봐. 그러니까 그 식감과 그 맛과 뭐 그런 거를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 아, 좀 무르다. 그런 거 모르겠다. 어, 맛있다. 비린내도 안 나고, 어, 나 이거면은 돈 주고 사 먹겠다. 맛있다. 뭐 이런 것만 딱 얘기하면 돼. 아, 근데 그 먹자마자 오 한 게 원래 생선은 좀 바로 이렇게 씹히는 게 아니라 좀 광어 먹으면 막 꼬들꼬들을 하는 게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많은데 이거는 그냥 먹자마자 완전 잘 씹히고 비린내도 안 나고. 어.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한 거였어. 그러니까 괜찮아. 너무 그, 맛있어요. 아, 맛있다. 맛있어. 맛있었다. 네, 오케이, 맛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보십시오. 우리 유린이가 이 정도로 괜찮아. 우리 혜빈이도 하나 더 먹고 소감을 한번 딱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딱 더 먹고. 아, 이것들 진짜 장난 채널 망하겠어 이제. 아, 그 신맛을 온다고 했잖아요. 어. 그게 뭐,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고. 따닥까지. 네. 이게 확 오는 건 아니고. 어, 씨. 그치. 이거는 근데 알아서 그런 것 같아. 네. 우리가 이게 된장인 걸 알아서 그런 것 같고. 근데 확실히 나는. 근데 선어 식감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 식감 살리는 거랑 그리고 잡내도 안 나, 일단.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이거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의 방식으로 레시피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공유를 좀 좋은 레시피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이제 허브 종류를 좀 넣어보려고 해. 딜이라든지 차이브 뭐 이런 거를 좀 넣어서 그라브릭스 같은 그런 느낌을 한번 내보려고 이제 하는데 된장이랑 좀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뭐 해보지 뭐. 아무튼 요거는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회 남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해놨다가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콜럼버스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안녕.